똑똑똑. 여기로 오면 놀라운 광어 요리를 만날 수 있다 해서 찾아왔습니다. 광어 이행시의 한 소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광어 좋아해? 어. 나도. 올레 매일시장 아시죠? 그 유명한 서귀포 올레시장. 먹을거리가 잔뜩 있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안에 있는 광어 요리 전문점입니다. 광어를 통째로 튀겼다. 새콤달콤 소스를 끼얹었다. 광어 한 마리가 이렇게 탕수어로 통째로 튀겨져 나왔습니다. 광어로 이렇게 통째로 탕수어를 한 건 처음 보네요. 와, 그러면 본격적으로 뭐 두 번 할 것도 없이 먹어봅시다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건 제가 또 마늘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통마늘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튀겨주셨어. 그리고 위에 고추랑 어이구 대파, 양파 이렇게 잘 튀겨져서 자, 와우! 이야! 이게 지금 잘 익으라고 지금 칼집도 잘 내져서 야 이거 소스 와, 한 촉촉 한 마리가 그대로 입에 있노. 오! 으쌰! 야! 으쌰! 오! 저 양념에 찍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야! 붕어빵! 광어 붕어빵 하나를 지금 붕어빵 하나를 먹는 듯한 느낌이야. 이 붕어빵을 꼬리부터 먹을까? 머리부터 먹을까? 몸통부터 먹을까?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. 전 붕어빵에서도 꼬리부터 먹습니다. 가장 바삭바삭하니까요. 여러분, 광어 한 마리를 들고 하모니카에 부는 사람 봤습니까? 뭔가 피리를 부는 것 같지 않아요? 피리리리리리 쩝쩝쩝 부들부들 속살 자꾸자꾸 입이 갑니다. 신선한 광어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부들부들합니다. 건강한 광어살로 꽉 채워넣은 제주광어 어묵. 아, 저게 어묵이 광어로 만든 거야? 어? 어머니 돌 굴러가요. 뭔가 막 어디서 막 돌 굴러가는 소리가 뭐 자갈돌 좀 굴러가는 소리가 아 밑에 아 이렇게 바지락이 바지락이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. 바지락으로 국물을 내고 어묵으로 국물을 낸다. 뭐 끝이지 뭐. 이 이상 국물이 있어요? 뭐 다른 거 있어? 없지. 탱글탱글한 연유 입안에 탱탱고리 요동칩니다. 어? 어묵이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. 정말 입만 달근해. 이렇게 어묵 이렇게 다 떠서 바빠 바빠 입이 바빠. 아, 저녁 밥 반찬. 야, 진짜 시원하겠다. 그리고 아버지 술안주, 아이들 간식 충분합니다. 아, 정말 합격이네요. 광어의 변신은 계속됩니다.